자, 261페이지 이제 협의 문건들이죠. 의인은 무권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협의 문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의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병가 맞다 가지고 매매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병은 상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되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돼요. 이 책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을한테 가서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건은 첫째,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끝이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인데. 자, 요런 거죠.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하고 협명해가지고 갑소유 A토지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은 뭐 할 바가 아니죠?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병은 갑에게는 아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에게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에게 얼마의 매매 계약했냐면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의 입장에서 뭐죠? 띵호하죠? 땡큐죠? 그죠? 그럼 갑이 병한테 뭐라겠어요? 전화하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그 땅 매매 계약하셨다며요. 제가 땅 주인인데 그 계약금 저한테 좀 입금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첫째,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병은 갑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면 되고요. 추인을 안 하면 을한테 가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갑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책임지라 할지를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상대방은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최고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게 비슷한 게 뭐였냐면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었죠. 그때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곳을 뭡니까? 추인한 곳으로 간주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추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번거롭다면 없던 거라 하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가지는 교재 보자고요. 자, 2번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에 가지고 130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1번 본인은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는데 기억 추인의 성질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니은번 추인의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고 중간에 내용이 나와요. 자,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갑이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추인이 된다. 이게 뭐죠?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판례 밑에 보시면 디귿번 추인의 상대방인데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뭐죠? 일반적이겠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뭐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서 교재 읽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자 이겁니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디귿 추인의 상대방이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함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매매계약시로 소급해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인을 뭐 할 수도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추인이 된다. 그런 취지에 팔려드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디귿번에서 무권들이 뭐가 나오냐면 상속 문제가 나와요. 요거 우리가 전에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를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물론 일단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을의 아버지고 을이 만약에 아들이라면 만약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속은 민사상 법적 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을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주의를 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뭐 하겠다고 했죠? 팔겠다고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A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뭐죠? 상속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 B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했고 B는 안 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을이 갑의 아버지고요. 갑이 을의 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오히려 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21살 먹었어요. 21살 먹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죠. 그래서 지멋대로 뭐죠?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입니다. 왜요? 아들이 21살이면 이미 뭐죠? 성년자고요. 그럼 아버지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땅을 팔아먹는 것은 뭐죠? 무권대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뭐죠? 흔한 경우가 더 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무권대리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랬을 때 갑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이유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뭐 했어요?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를 모한 경우에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도 갑이 팔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뭐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2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가지고 요거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을 봅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오직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책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 뭘 할 수 있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번 책임 발생 요건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잊지 말 것은 3번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는 뭐 해야 됩니까?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는 말은 무권대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책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5번이에요. 5번은 뭐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가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뭐죠? 무과실책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무과실책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을이 이런 짓을 했냐면 정이 을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이 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야, 갑이 너한테 땅 좀 팔아달래. 라고 하길래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을은 선의고 무과실해요. 그래도 병원들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무엇을요?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자 일단 갑과 을은 아무 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갑은 뭐 할 바도 아니에요. 신경 쓸 바도 아니고 병에게 을에게 뭐죠? 뭔가를 요구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만약에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뭐 했다면요? 추인했다면 갑과 을과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사무관리가 됩니다.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있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위한 무권대리인의 뭐가 돼요?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고의 과실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사무관리는 뭐냐 하면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주말에 집에 있는데 옆집 살에 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날씨 참 춥네. 우리는 따뜻한 동남아로 놀러 가는데요. 약 올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는데 아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갔다 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집 마당에 수도가 터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꼬셨거든요. 아이고 꼬시다 한 달간 수도 요금 많이 나고 있네 해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밤을 넘어 들어가서 수도를 고쳤다면 저 행위가 뭐죠? 사무관리예요. 왜요? 저는 옆집 수도를 고쳐줄 뭐는 없죠? 법적 의무가 없죠. 이렇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을이 1억 5천에 팔아먹은 것이 마음에 들어서 뭐예요? 추인해 줬다면 갑, 을은 갑의 땅을 팔아줄 뭐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짜리 땅을 얼마에 팔아준 거예요? 1억 5천에 팔아준 거니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준 것이니까 추인하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는 뭐가 된다는 거죠? 사무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요. 시장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리아카를 놓고 생선을 팔고 있어요. 을도 옆에서 리어카를 놓고 뭘 팔고 있냐면 야채를 팔고 있는데 갑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파가지고 큰일 치러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생선을 어떻게 해요? 만지작 만지작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그런 거죠. 아, 우리 병한테. 아이고 생선 물 좋으니까 사가세요.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아니 아줌마는 야채 파는 분 아니세요? 라고 했더니 아 갑이 잠깐 자리 비우면서 저한테 봐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은 대리님을 현명했죠. 그죠? 잠깐 봐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현명했지만 갑이 을에게 봐달라고 한 바는 없으니까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서 생선에 대해서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팔았죠, 그죠? 근데 갑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생선이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을한테 물어본 거죠. 동태가 없네? 내가 자기 없는데 왜 팔았어?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어. 뭐 한 거죠? 추인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자고요. 이 규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을이 5,000원 받고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3,000원만 받고 판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을이 능력이 좋아서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겠죠. 자, 5,000원은 을이 갑에게 뭐죠? 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3,000원만 주면 돼요? 아니면 자기 돈 2,000원 붙여서 갑에게 5,000원 줘야 돼요? 자, 3,000원은 줘야죠? 뭐죠? 부당이득 반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00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뭐죠? 손을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을이 생선 가격을 잘 몰라서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면 과실로 갑에게 무엇을 끼친 거예요? 손해배상, 손해를 끼친 거예요. 따라서 3,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고요. 2,000원은 불법행위로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을은 3,000원에다가 2,000원 붙여서 갑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5,000원만 주면 되나요? 10,000원을 다 줘야 되나요? 우리 민법에. 우리 민법은 10,000원 다 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전체를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법은 독일 놈들이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민족성에 반영되어 있어요. 남들 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되면 다 갑이 가자고 못 되면 뭐죠? 손해배상해줘요.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민족성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민족이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민법이 우리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일을 뭐죠? 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껴들지 않는 게. 그래서 걔네들 그 인터넷 보니까 그쪽 나라 사람들 버스 정거장에 줄 서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사생활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버스 탈 때도 이렇게 붙여 서 있는 걸 이렇게 완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거 하고 제가 올해 독일 한번 독일 갔었거든요. 갔는데 안 그러던데 걔네들 붙어 있고. 근데 독일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남편이 설거지해 주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떤 인식이냐면 그 가사 노동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해 주면 자기 일을 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일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죠? 이혼 각오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은 뭐죠?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걔네들은 뭐, 민족도 특이합니다. 요새 막 그쪽 노르웨이, 핀란드 막 이런 애들은 여자도 군대 갑니다. 걔네들 징병제거든요. 우리나라처럼요. 징병제인데 남녀 공이 똑같이 군대 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원래 안 그랬는데 올 초에 병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뭐 평등, 내일, 내 직무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설거지 해주거나 함부로 애를 키우는데 거기서 남편이 간섭하거나 그러는 순간 뭐죠? 이혼과 그렇지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뭐죠? 와 남자가 굉장히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꾸로 여자분이 사회생활하시고 남자분이 놀면 거꾸로 해. 애도 남자가 키우고요. 청소도 밥도 모든 것 다 남자가 하고요. 그때는 뭐죠? 엄마라 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 간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집에 있는데 그럼 다 남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인이 퇴근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안 했어. 근데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청소를 다시 한다. 그럼 그거 이혼각이에요. 만약에 또 애를 부인 남편이 키우는데 뭐 애가 좀 이상하다. 뭐 그래서 목욕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뭐죠? 이혼각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뭐죠? 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단독행위 묶어내리가 나와요. 일단 단독행위 묶어내리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묶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정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단독행위 묶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없어요. 특히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에 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묶권들에 관한 규정이 뭐 될 수 있냐면 준용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만약에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했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죠. 이때는 계약의 묶권들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묶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죠?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묶권들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됩니까? 준용이 됩니다. 법조문 읽어보기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136조입니다.
단독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해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동의했다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졌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졌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전제 규정을 조정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란 때에도 같다라는 말은 이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준용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단독 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얻어서 단독 행위를 했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단독 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73페이지 취소와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